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 선생님, 가위 눌러보셨나요? 가위 눌러봤지. 뭐 어렸을 때, 뭐 사춘기 때, 뭐 아가씨 때, 뭐 눌러봤지. 네.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눌리는 편인데, 와, 가위 누르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막, 무서운 꿈을 꿨을 때. 네, 이게 제가 무당도 아닌데 너무 막, 눈으로 막 보여지고 막 그래가지고. 무당들 너무 이 촬영 많이 해서 꾸는 거 아니야? 그래? 아무튼 이제 이 가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위에 지속적으로 계속 눌린다면 좀 어떤 게좀 도움이 될까요? 해결 방법. 가위에 눌릴 때 무속인 집에 찾아서 문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더러 꿈을 내가 많이 해서 이건 뭔가가 범상치 않다 네. 하면, 무속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했을 거예요. 뭐 칼로 머리맡에 둬라. 또뭐 도끼 같은 거. 도끼요? 이런 거로 둬라. 이제 뭐 소금 같은 걸 둬라. 네. 뭐 아니면 팥 같은 거뭐 둬라. 뭐 이렇게 얘기들 기타 등등 무속인들이 이제 자기 이제 예방법을 네, 알려줬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비방과 예방은 분명히 알아셔야 돼. 이 무속인들이 알려주는 거는 미리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해주는 거야. 손쉽게 할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예방인 거야. 이거는 비방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뭐 이것도 비방, 저것도 비방. 막 비방이야. 비방이 뭔 뜻도 모르고 그렇죠. 어떻게 얘기는 전파를 잘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꽃대신만의 예방을 얘기해주는 겁니다. 너무 또 댓글에다가 이상하게 막 하면 안 돼. 이건 나만의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뭐 그런 칼, 뭐 이런 것도 혐오스럽게 막턱 놓으면 너무 무섭잖아. 종이에다가 싼다고. 싸는 것도 어떤 사람은 하얀 종이에다 싸라. 무당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신문지에다 싸라. 신문이라는 거는, 오만 잡동사니에 거기 광고가 다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부정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신문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응용을 하고 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칼도 효과가 좋을 때는 좋지만, 저만의 방법이에요. 근데 호랑이 있죠, 호랑이. 호랑이를 거진 막큰 액자로만 보잖아, 우리가. 그렇죠. 집안의 운기, 뭐, 액기. 잡기 이런 걸 잡을 때 집안에 호랑이 그림들을 거진 거실 옛날에 막 집에 보면 거실에 이렇게 있고 했잖아요. 근래에 와서는 아마 현대인들 젊은 세대들 보면은 아마 없을 거야. 우리 이제 무속인 집에서도 많이들 써요. 이 호랑이 그림도 우리도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있잖아요. 큰거 있죠, 아주.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큰 그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한 요만한 액자 그림. 그림도 여러 가지예요. 꼬리가 보이면 안 돼요. 응? 올라간다든가, 나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들어오는 거. 아, 뒷모습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얼굴. 그리고 얼굴 하관이 많이 나오는 거. 그거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액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보일 수 있게끔, 그거를 해서 좀 복사를 좀 해서, 좀 요즘은 컬러풀하게 복사할 수 그렇죠. 있잖아. 그거를 머리나 돼, 한 며칠 더 봐요. 머리맡에 놓으면은 그게 호랑이가, 악기, 잡기, 뭐 이런 거를 가위에 유독히 꿈, 이런 거를 조금 잡을 수 있는 거거든. 요란한 꿈을 안꿀수 있고, 또 악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가위 안 누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좀 하시고 자는 게 좋아요. 그래도 진짜 많이 꾼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또 꾸어. 이 액자리 이만한 거를, 네. 그거를 액자에 있는 거를 사면 안 되고 그림만 사갖고 침대가 있으면 요 밑에 바닥에다 깔고 자는 거야. 깔고 호랑이 위에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위에 눌리는 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또 꾼다. 그럴 땐 나한테 좀 찾아와. 내가 좀 보고 뭔가를 좀 받아볼게. 알았지? 그러면 해소가 될것 같아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